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인들입니다. 소개가 길었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소개가 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런던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그저께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강연 때문만 왔습니다. 지금 서울시간 몇 시인 줄 아십니까? 딱 밤 12시입니다. 제가 밤 12시에 지금 강연을 처음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나 강의하다가 조는 일이 있으면 좀 저를 좀 깨워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참 많이 합니다. 강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으로 눈이 생겨서 여러분들 청중들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냐면요. 강의 중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대개가 부부 사이가 안 오시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얘기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통일 강의, 통일에 대한 강의하는 건데 통일은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완전히 기절시켜갖고 죽여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의 제목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통일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여기가 애국자 분들만 보이셨는데 될 것 같다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다. 통일이 되긴 뭐가 돼? 이 북한 체제 이거 3대 세습 독재 체제 지구상 도대체 이런 놈은 체제가 어딨냐 이 말.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무슨 통일을 하게 되냐. 통일은 물건 나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요. 또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한국에 연일 미사일 발사 실험하면서 한국하고 요즘 여러분 북한 대화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저 개성군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갖다 북한이 여러분 2019년도 폭발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 뒤로 여러분 남북관계는 완전히 막혀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남북관계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혀본 적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야말로 칠과 같이 어두운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일은 물 건너갔다. 통일하자 말자라고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깊어지면 뭐가 찾아온다고 얘기하죠?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두침침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왔다.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핵무기인데 핵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어떤 공격에 빠져있냐면요.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돼서 지금 제재받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있죠? 유엔이 나서서 제재하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고 있는데 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대북제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얼마나 강도가 굉장히 강도가 센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게 되면 2017년에 발표된 2397호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면요. 기름을 수입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얼마 수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50만 배럴을 1년에 수입할 수 있어요. 50만 배럴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 기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기름 소비량이 얼마 되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게 280만 배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한은 50만 배럴 수입해서 1년 365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런 제재 받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북한에 영향을 줄 거야 아닐까요? 북한에 영향을 주셔. 어마어마한 영향. 북한 경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국장하고 나중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생각이 비싼지 북한 경제가 어려운지 이건 여러분 상상이가지가 않은 상황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중단했습니다. 배급 중단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여러분? 약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먹고 살고 있냐면 장마당 나가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장마당. 장마당은 뭐죠? 이거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빈부격차를 만들어내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안에 돈 번 사람들이 신흥부자 세력, 신흥부자국들이 등장을 했는데 북한의 신흥부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돈주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 돈주들 중에는요. 지금 벌써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생겨났답니다. 이 돈주들은 지금 뭘 거래하고 있냐면요.
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중국의 장바닥은요,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바꿀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북한, 여러분, 북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북한 정권이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 가능했냐면, 외부 정권과 북한 안에 들어오는 걸 유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지금 뭐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 보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한류가 북한 안에도 조금 보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 중에 그러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몇 퍼센트나 봤을 것 같아요? 80% 가까이 봤다는 거죠. 통일 발표. 여러분, 한국 드라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여러분, 한국 드라마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안 본 사람도 있지만, 한국 드라마는 한 번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보면, 첫 회를 보면, 마지막 끝까지 봐야 되는 게 한국 드라마의 아주 중독성 높은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국의 외부 세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사상에 변화를 줄까요? 안 줄까요? 변화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안에는 어떤 세대들이 등장을 했냐면 장마당 세대가 등장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MZ세대래요. MZ, 밀레니엄 뭐 그래가지고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은요, MZ세대예요. 마피제대래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성장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성장한 세대들인데, 그럼 장마당 세대는 몇 년도 몇 년도 생부터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하느냐, 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부터 장마당 세대입니다.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가 40살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는 100세 이상 사는 나라입니까, 북한이? 여러분, 평균 수명이 60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잖아요. 장마당 세대가 지금 북한의 주류 세대로다가 지금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건 북한 체제의 위협을 줄까요, 안 줄까요? 북한 체제의 위협을 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2020년대 공부하게 되면요, 2020년대 김정은 정권이 반동문화 사상 배경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거 무슨 법이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걸리면 무기징역 때리겠다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영업을 한국 드라마를 못 보게 막으려고 북한 정권이 했는데 이게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또 무슨 법을 발표했냐면요, 평양문화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요, 한국 기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오빠 금지법이랍니다, 오빠 금지법.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니까 한국인 남조선식 말을 쓰는 겁니다. 자기야, 오빠야,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젊은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북한에서 자기야, 오빠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하면 유기징역,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반문명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외국말 쓴다고 잡아갑니까? 어떤 나라도 그래요. 근데 북한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지금 외부 정보가 북한 안에 들어가서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다. 이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그런 걸 갖다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요? 북한 정권의 종말기가 왔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상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지배합니다. 의식주. 뭐를 통해서? 배급 경제를 통해서. 배급을 통해서 의식주를 지배해왔어요.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사상 통제를 통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축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 그럼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 축 남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뭐예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공포정치.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반동문화사상배경법이라든가 평양문화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공포정치죠? 공포정치는 북한 안에서 점점 더 가혹한 수준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만 남았어요. 북한 경제가 좋아질 길이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의식은 북한 정권이 과거 김일성 시대처럼 북한 주민들을 여러분 이거는 사상적으로 통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북한 정권을,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안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북한 정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공포 정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 처형. 정치가 없이 무슨 사람. 여러분 이런 체제 이거 끝장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끝장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온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인식 속에 우리가 북한 정세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북한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된 거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분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과 당시에 미국이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어떤 싸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냐면요. 한반도 내부 상황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돌아봐야 돼요. 지정학적 구조. 국제정세.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한국TV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뭐 나오고 있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미중 패권 전쟁. 여러분 이거 뭐예요? 미중 패권 전쟁은 왜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왜 싸우고 있는 거죠?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가 중국이 갑자기 경제성장을 막 우길승천 경제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배가 아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이고 여러분 군사적인 그런 거는요 현상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거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가치일까요? 다른 가치일까요? 다른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둘 다 시장경제하는데 시장경제하는데 같은 거 아니냐?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일당국제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본질적으로 뭐 일당국제를 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중국에 종교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태도를 제가 보니까 종교자유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죠. 종교의 자유는 뭐냐면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하라고 얘기할 때 근원적 근본적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때려주는 건 자유예요? 그건 범죄죠? 자유는 뭘 갖고 자유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자유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내 양심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집회를 하고 내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하고 일치심에서 얘기하느냐?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양심은 옳고 그른 것, 어떤 것이 도덕적인 것, 어떤 것이 윤리적인가 선과 악의 기준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여러분 인간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양심에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건 뭐죠? 그게 종교와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면 인간은 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있는지 없는지? 아, 대답도 안 하시는데 뭘 너무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는 중국이 종교의 자유, 지금 정치적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저거는 중국 내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일까요? 우리와 관계의 문제일까요? 위협이 되죠. 왜죠? 이 중국이 우리로부터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됩니다.
팝, 여러분 중국에 한 지금 영국줄 있는 나라 한번 배워보죠. 근데 중국은 대한민국 제일 좋고, 그리고 또 중국은 인구가 14억이 나가야 되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따진 세계 2위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게 우리에게 위협돼야 안 돼요? 위협되죠. 이런 중국이 지금 경제력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런 가치를 지금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력을 갖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중국의 경제발전, 우기로 승천 경제발전하고 있죠. 중국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 중국의 요즘의 경제발전은 봉제공장 통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첨단 기술 갖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첨단 기술은 첨단 산업을 통해서 발전하는 건데 첨단 산업이 일으키는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 기술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 스스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에게 훔쳐온 걸까요? 스파이어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도 눈 감아줬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 있잖아요. 일본 가서 미국 가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 가지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중국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중국의 그 첨단 산업을 이렇게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민간 기업일까요? 국영 기업일까요? 국영 기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영 기업은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습니까?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기술 쓰지 않고 남의 나라에 훔쳐온 기술 갖고 와서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들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중국 물건에 경쟁력이 생기겠죠? 무슨 경쟁력? 뭐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이전에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이사갈 자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촌에서 살다가 농사짓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중국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짓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로 나와요.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중국에서 부르냐면 농민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농민공들은 어떤 처벌을 받냐면요. 이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이사를 나와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 이주 노동자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임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최저 임금 받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보다 두 배, 세 배 못하는 아주 근데 말하자면 임금을 약탈당한, 노동력을 약탈당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농민공에 대해서 문제는 중국의 농민공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중국 농민공 숫자가? 3억입니다, 3억. 대한민국 인구의 6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이 국가가 소유한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을 가져가는 국영기업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연구개발비를 쓰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물론 훔쳐온 기술 갖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저임금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그 중국을 걸어두고 세계 시장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삼성이 하는 우리 대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국 기업들은 경쟁이 안 되죠.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왜? 기술 격차가 있었으니까. 우리 삼성도 우리 대기업들이 기술 격차가 있었어요. 중국에 비해서.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중국 기술이요. 첨단 기술이. 한국을 추월한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문제 좀 눈감아주자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어떤 나라든지 여러분 그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그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면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되고 민주화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반대로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중국의 첨단 기술 갖고 뭐라고 했냐면 AI니 무슨 안면인식 기술이니 빅데이터니 이런 기술 가지고요 14억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전체주의 단일 체제로 여러분 중국 체제는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이 첨단 기술 가지고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 쓰는데 중국 내부에서만 할까요? 아니면 이걸 세계로 확대해서 전 세계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술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게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 문제는 한국과의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지금 중국은 마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영국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이 자기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 빨간 손질에 가는 거 있죠? 저걸 나, 저 안에 남중국계라고 주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 저게 왜 남중국계냐? 저 안에 이 공간을 쳐주는 섬들 있죠? 저게 중국령 섬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 지나가는데 보면 이 선이 어떻게 지나가요? 대만은 통째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의 해안선은 거기서 치고 지나갑니다.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 저기까지가. 근데 저 섬들은요 사람 사는 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는 암초예요. 암초. 저 암초에다가 콘크리트 때려놓고 인공섬 만들어놓고 여기서 우리 바다라고 여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 남중국해 열 안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하고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힘이 이거 여러분 미국이 손대잖아요. 남중국해 누구 받아 될 것 같아요? 누구 받아 될 것 같아요? 중국 받아. 근데 여러분 이거 남중국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남중국해를 먹는다는 의미는 태평양이 중국 바다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힘을 갖다 보니까 중국의 태도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홍콩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원래 중국 땅인데 원래 그 누가 병승군 누가 없었습니까? 영국이에요. 그 사람은 영국이. 이걸 돌려줬어요. 왜 돌려줬습니까? 홍콩을 왜 반환했을까요? 홍콩을 반환한 이유는 홍콩을 반환하던 시점에 홍콩 하나의 도시의 경제 사이즈하고 중국 전체의 경제 사이즈하고 어디가 더 컸을까요? 홍콩이 97년에 홍콩을 반환할 때 중국 전체의 경제 사이즈보다 홍콩이 더 컸습니다. 이거 반환한 이유는 영국이 왜냐? 자유세계가 이것 때문에 중국에 존재하면 이 홍콩의 경제력이 힘이었고 중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서 중국이 홍콩처럼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라고 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콩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니까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위들이. 여러분 홍콩 보안법이 발표된 지 지금 불과 4년 지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홍콩에는 홍콩 보안법 때도 하게 되면 지금 이 보안법이 발표된 이후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기관이죠? 다 문 닫았습니다. 언론기관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홍콩에는. 또 지금 이 홍콩에는요. 시진핑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야당도 다 간판 내리고 문 닫았습니다. 한데 여러분 홍콩이라는 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의 하나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여러분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홍콩 사태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시진핑이 3년 성공했죠? 그잖아요. 종신제 주석실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여러분 대통령 다시 3년이 되자마자 전당대회 나와서 뭘 선언했냐면 이제 우리가 대만을 흡수해갖고 통일해갖고 하나의 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겠다. 근데 무력을 써서라도 중국을 대만을 복속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진핑 중국 정부의 블러핑 허풍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해마다 중국은 홍콩을 복속시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전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공습하기 위한 군사훈련을요 1년에 5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이번 중국이 지금 이럴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중국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돈을 눈치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왜? 경제성장이 여러분이 서양 국가들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 그 눈치를 안 보고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한반도 지정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런 부분들.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랑 패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요번에 총 맞고 살아난 대통령이지.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얘기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안보하고 중국하고 경제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트럼프가 들어서 그 뒤보다 중국을 조직이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조직.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환율 조작으로 중국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잖아요. 중국을 포위하는데, 무슨 요즘에 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니 하면서 쿼드니 오커스니 하는 그 동맹체제 있잖아요. 중국을 모조리 포위하게 하는 게 군사전략.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답도 잘 안 하시네. 아, 대답 다 물으세요. 아,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이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힘을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보세요. 군사적인 힘. 어느 쪽이 더 셉니까? 1대1로부터 미국이 훨씬 더 센데, 미국은 있고 중국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국은 동맹국가도 있습니다. 세계 잘 사는 나라, 이 영국 같은 나라, 나하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도 선진 국가들은 다 누구 편이에요? 모조리. 일본, 뭐 한국, 호주 누구 다 누구 편입니까? 다 미국 동맹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에 동맹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 러시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심플을 다 드렸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IQ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깡패하고 태권도 팔다라고 사람 누가 이겨요? 태권도 팔다라고 깡패하고 사람 누가 이겨요? 깡패가 이겨요? 싸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요 싸워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국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령마다 선거하는 나라, 대통령이 맡겨준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분열된 나라예요. 중국은요. 일당 먹지 않은 나라예요. 지금 일인 먹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면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이 한반도가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누가 이기는 것이? 아 이건 여러분들 팀이 하는 데다 보면 제가 사상 검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이겨야 되는 나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데 왜 그렇죠? 여러분과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중국 같은 나라가 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미국도 문제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도 문제 많은 나라인데 여러분 근본적인 비전 문제,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통일을 실현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중국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완전히 판사가 한반도. 여기에 지금 이런 미중 패권 전쟁이 막 극단적으로 지금 붙고 있는 상황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게 언제죠? 2022년. 불과 2년 반 전인데. 이걸 푸틴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왜 이름을 붙였냐면 3일 내지는 일주일 만에 집어먹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세계 수많은 무슨 뭐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나와서 떠들었냐면 이거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년 반째 지금 전쟁하고 있죠.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게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긴다고는 아직 얘기 못하지만 러시아가 죽 쓰고 있는 건 맞죠? 러시아 죽 쓰고, 왜 죽 쓰고 있냐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결사항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사항전을 해갖고 하게 되니까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벌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건 더 이상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 대 전체 서방 국가들의 전쟁이 되겠죠. 미국하고 유럽이 전부 나토가 지금 어디 지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대 전체 서방 세계 전쟁, 천단국이 지원하고 군사원 조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가 발목이 지금 잡힌 상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젤렌스키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네. 아, 젤렌스키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한국에서는 잘난 새끼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전화가 어려우니까 지금 뭐하냐면 누구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원받을 데가 없으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불러들어갖고 중국에 도움받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시원하게 러시아를 도움 주지가 않습니까? 러시아를 팔려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려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냉전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냉전구도로 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들 나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을 만났죠? 푸틴이 김정은이 두 번 만났죠? 김정은이 만나갖고 러시아, 북한이 다시 여러분 동맹체제를 회복했다.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이제 무조건 개입한다라고 하는 이런 동맹을 체결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무조건이 다 거짓말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려할 일인가 아닐까요? 우려할 일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다가 첨단 무기 주느냐 안 주느냐 해. 미사일 기술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금 예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요 한반도 지정학이라고 하는 건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러시아나 중국의 편을 먹고 하나의 동맹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우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기회도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기회일까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어느 쪽이 이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경제는 지금 완전히 지금 여러분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저 여러분들보다 제가 중국보다 중국 쪽에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요 지금 미국의 저 제재 압박 때문에 완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부터 완전히 지금 풍랑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국가 디폴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쳐들어가 갔잖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지금 2년 반째 전쟁을 보는데 전쟁은 돈 많이 듭니까 안 됩니까? 돈 많이 들죠. 전쟁이라는 건 돈 많이 들어요. 미사일 공방이 굉장히 미사일 비싼 겁니다. 수백만 불짜리 막 날리고 2년 반째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라는 곰이 우크라이나라는 거세 발이 발목 잡힌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만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제 제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스크바 가면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커피숍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철수하고 없습니다. 아 그런 거 먹기 에너지도 있고 뭐 식량도 작업하니까 러시아는 큰 나라. 그건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여러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러시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밝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바람에 가장 필요한 나라가 또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일으켰거든요. 러시아는 나라가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중국도 침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침략적 분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러시아가 입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제재하는 게 미국 혼자 하는 건데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하는데 지금 가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반도의 지정학을 얘기할 때는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을 북받치는 자유세계 국가도 있고 북한을 보호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동반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반해서 지금 몰락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북한 경제는 회복불능의 지금 위기 상황으로 북한 경제를 몰락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불신의 불이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서 통일의 기회가 왔다는 건 통일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분기점 속에 오는 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함께 통일 얘기하는 한자들 얘기해 보면 진영은 딱 나눠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북한을 설득,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 교류 협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교류 협력. 근데 반대편만 뭐라고 해야 되냐? 야,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다가 교류 협력 한다고 돈 갖다 주고, 뭐 식량 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거 퍼주기 아니냐? 북한이 뭐가 변했냐? 그죠? 그러니까 제재 안 받게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합의를 봅니까? 못 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통일론이 어디에 지금 매몰되어 있냐면 과정과 방법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정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합의해야 되냐면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 한반도 비전을 먼저 합의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제가 영국 런던을 오는데 목적지를 정했으니까 여기 비행기 타고 올지 배를 타고 올지 수단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고 있어야 되냐 지금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는 나라라고 그 비전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통일의 문제에서 비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대박을 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성공한 나라 통일을 통해서 독일보다 더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하나 된 나라 아니었어요? 미국은 원래 하나 된 나라였어요? 미국은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 미국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민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거기서 만든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 가면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뭘 중심 삼고 여러분 미국은 하나된 나라, 통일된 나라를 실현했을까요? 미국은요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된 나라. 그러면 뭐 그 미국을 통일시킨 그 비전은 뭐였을까요? 그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영국으로도 독립할 때 독립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이 미국이 독립을 가만 안 놔두잖아요. 독립 못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들이 몰라가지고 우리가 영국하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병법을 가지고 여러분 토론을 벌인 것이 아니라 군사 전략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게 되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국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된 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 이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해요. 창조주는 양보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주의 권리다. 이와 같은 천부적인 창조주가 부여한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을 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정부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이상하게 들려요? 매우 자연스럽게 들려요? 매우 자연스럽게 들리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근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할 때 이게 뭐냐면, 독립선언문이 쓰여졌던 1776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였을까요? 아니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영국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왕 밑에 뭐가 있어요? 귀족 있죠? 귀족 밑에 뭐가 있습니까? 평민 있죠? 평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천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주제, 봉건제, 신분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신분과 계급과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였으니까 영국만 그런 거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랬죠. 그죠? 한국은요. 조선시대잖아요. 1776년에 조선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정조임금입니다. 정조. 우리가 정조 임금이면 여러분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 다음에 정조를 쳐줍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조 임금 앞에 갔고요. 조선의 어떤 선비가 저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말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망나니 칼에 뭐가 지나가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여러분들 지금 그냥 무섭게 여러분들 여기서 상식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20대 들어가면 이거는 매우 혁명적인 사상, 급진주의 정치 철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되자마자 이 정신이 실현된 나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미국은. 흑인 노예, 흑인들은 모든 인간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겠다고 어떤 분이 등장을 했죠, 미국에? 에브라 링컨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찬성해서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누가 반대하냐면요,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대형 농장주들입니다. 농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여러분 해방시키고 나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이래갖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저 남부지방에 있던 여러분 농장주들이 단합을 해갖고 남아메리카 공화국을 만들어갖고 미 연방이 둘룩해져서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 1861년부터 65년, 5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은 말랑말랑한 전쟁이었을까요? 치열한 전쟁이었을까요? 이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65만 명이 목숨. 흑인도에 300만 명 해방시키는데 65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투 현장이 어디냐면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곳은 링컨 대통령이 일어났고 뭐라 하면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게티스버그 언더에. 그 공동묘지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추모사를 했는데 추모사가 그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앞에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든하고 6회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신념에 받쳐진, 믿음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다.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느냐? 이 신념을 지키느냐? 오래도록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우리는 내전을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 땅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봉헌하거나 신성하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살아남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에 인류 역사의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얘기한다는 미국의 국민선언 문서가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노예 해방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건국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그 정신을 중심으로 흑인 노예 제도를 여러분 없애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려운 일이었죠. 미국이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었는데 뭘 중심으로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되느냐 바로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근데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앴어요. 어렵게 이렇게. 근데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앴는데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살았냐면요, 노예 강조자의 흔한데도 불구하고 흑인들 가는 한국 따로 있고 백인 가는 한국 따로 있어요. 흑인들 가는 식당 따로 있고 백인 가는 식당 따로 있고 흑인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백인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백인들이 앉고 뒷자리에 흑인들이 앉아요. 언제까지 미국이 이러고 산지 아십니까? 1960년대까지 이러고 삽니다. 미국의 흑백차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흑백차별법을 없애고 흑인들의 민권을 신장하자라고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분이 앞장섰던 분이 누구냐 바로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입니다. 잘 아는 게 시험 흑인 목사입니다. 1923년도에 이분이 기가 막힌 연설을 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연설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을 진실을 우리는 사명으로 유지한다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해요. 이 연설이요 미국인들의 양심을 움직입니다. 미국인들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미국이 갈라지고 분열할 수 있었던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인종이 같거나 민족이 같거나 언어가 같거나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나라인데 이 갈등을 극복하고 미국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 그건 뭐냐면 뭐 때문에 하나냐면 바로 건국의 이 상태에서 나는 겁니다. 그 건국적 지금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런 나라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 아메리칸 드림이 여러분 미국의 흑백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을 극복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제도가 뭘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상을 중심으로 정치 철학에 이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미국에서 산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이상을 경제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 그게 바로 자유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자 라고 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카피하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적인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왔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요? 중국 가서 배웠어요? 아니면 저기 뭐 소련 가서 배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잘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어디 가서 배웠어요? 소련과 스탈린식 공산주의 그거 받아들였다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여러분 이 이상을 받아들여서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받아들여서 세계 10위의 지금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인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원 네이션 언더 가드 이렇게 얘기해요. 원 네이션 언더 가드. 하나님 안에 하나의 나라. 야 이거 무슨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요 이게 하나님은 그냥 기독교적인 하나님만 얘기할까요? 미국에서 이제 원네이션 언더가 할 때 저 하나님은 어떤 종파적 종교적인 하나님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원네이션 언더가스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누가 부여했느냐 인간의 권리와 가치 인간의 힘으로 누가 규정했습니까? 누가 규정했어요? 세속적 권력기관이 있죠? 왕이, 통치자가 너는 귀족, 너는 평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세속적 권력기관이 세속적인 제도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힘으로 규정하던 세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인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이유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 자유인권의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냐? 세속적 권력기관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하느냐? 인간의 자유와 인권, 인간의 가치는 창조주가 부여한다. 창조주가 절대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안에 인간의 가치는 내재적인 가치로 정부 따위나 국가 따위가 인간의 존엄하는 가치를 이걸 훼손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네이션 언더가스의 뜻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십니까? 다수에 의한 국정입니다. 다수에 의한 국정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 가세 빼버리면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북한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원 대신 어떤 누구예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가시 들어가 있어요. 김태민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중국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CCP 안에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존엄한 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문제 많은 나라에 문제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문제 엄청 많죠. 많은 나라니까 지금도 문제가 5만 가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죠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왜 문제가 많냐면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그 근본 가치 지금 이야기하는 원내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상은 미국 사람들 스스로 부정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미국은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초강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면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야 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코리안 드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질문 드려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 되어야죠. 통일을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통일이 목표인 것 같으면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한테 우리나라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통일은 목표가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 우리가 언어가 갖고 역사가 민족이가 핏줄이가 되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 틀린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 통일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하느냐가 라고 하는 것이 통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코리안 드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거냐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건국의 이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으로도 여러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의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건국의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국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예요? 홍익인간. 아이고 따라해주세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네, 여러분들이 지금 홍익인간 발음하는 것도 지금 시원찮고 영국에도 오래 살아줘서 모르지만 이거 여러분 가정마다 이거 한자 쓰든 한글로 쓰든 써가지고 거실에다가 걸어놓고 살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건국정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있어요? 세계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건국정신 갖고 있는 나라 한번 얘기해보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 뭐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자유평등 박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건요, 전부 근대 국가이기. 근데 여러분, 5대 국가 중에, 그것도 반만 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건국의 이상, 그것도 아주 멀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매우 높은 도덕적 이상을 중심으로, 도덕적인 이상을 중심으로 여러분, 건국의 이상을 가졌던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로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DNA가 되어갖고 우리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이 뭔 일이냐면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 쳐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중학교 때 사춘기 때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끼리 싸우다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으시는 분 공감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제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은 민족은 어디든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침략적 본성이 없어요. 남의 영토 뺏어와서 재산 뺏고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박물관가 있잖아요. 박물관. 한국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남의 나라에 노략질하고 약탈한 문화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단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가면 일본 박물관 가면 중국 박물관 가면 여기 대형 박물관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국 분들이시 루브르 박물관 가면 맞잖아요. 이거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유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도덕적 이상주의를 추구하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잘 믿는 나라였다는 건 좋고, 그러니까 불교 믿어갖고 불교 이상 국가에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석가분이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 언제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통일시대 고려시대까지 천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거기다 저 이름에는 나라 국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국사, 무슨 홍국사, 왜 그러죠? 이거 뭐냐면요, 그냥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고 해탈해서 금당방생하고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믿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족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나갔어요? 승려들이 나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국불교라고 부르죠? 호국불교가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불교만 그런 거 아니고, 유교 받아들여서 유교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제, 어느 시대죠?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유교,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도덕적 이상주의가 우리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도덕적인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문제가 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도덕적 이상, 종교 이상을 받아들여서 우리 거를 만들어서 실현하려고 노력이 됩니다. 여러분, 군인 줄 아십니까? 대가족은 어때요? 대가족은. 여기 와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영국 와서, 우리 타지 와서 보니까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뭐냐? 이거 어떻게 규정합니까? 대가족 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 저 오셔갖고 여러분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이미 와서 여러분 살면서 나이 많은 분 뭐라고 부르죠? 나이 많은 분? 형님! 나이 어리면 동생! 나이가 아주 많으면, 나보다 많으면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하라고 이렇게 불러야 불러요. 불러야 불러요. 그거는 그런 호칭도 여기 영국 사람들 그런 호칭 부릅니까? 그렇게 합니까? 우리만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소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형동생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한국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대가족 문화, 이거 성씨를 중심으로 집성촌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대가족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뭘로 여기고 있느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 효사상을, 효를 갖다가 인륜의 도덕의 가장 근본으로 여기고 사는 쪽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효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거 한국 부모는요, 자기 자식으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부모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갖다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못 사는 나라, 이 가난의 대명사 했던 대한민국 어떻게 50년 만에 자산을 만들어내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정치자였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제가 볼 때 그것만 해석이 안 됩니다. 한국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소팔고 우팔고. 그러니까 대학을 사과탑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골탑. 여러분, 그런 부모들의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정신이냐면 바로 이 대가족 문화로부터 온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냐면 제가 한국 설명하고 설명할 게 맞는데 이 시간에 이거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남다른 면이 있다 이런 겁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뭐냐면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영적인 이상, 정신적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신적 이상이 한국의 역사를 만들고 한국인들의 문화를 만들고 한국인의 성격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와 성격을 만든 그 공통의 이상은 뭘까요? 그게 바로 공익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박수 치십시오. 공익인가라는 이상이 우리의 DNA가 돼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전개를 했다라고 이게 옛날 얘기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현대사회도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3.1운동이 일으켜졌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여러분, 한국의 독립운동이 여러분 이 3.1운동이 출발했어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3.1운동이 뭐였습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죠. 비폭력 저항운동. 여러분, 우리가 비폭력 저항운동 그러면 인도의 간디를 알아주는데 인도의 간디보다 우리 게 빠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맡긴 거예요? 인도에서.
맞는 거 맞다. 아니, 실제로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3.1운동의 정신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이 기민운동선언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외우셨죠? 그죠? 모든 건 자유와 조선인의 독립국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거라 이래. 그죠? 그 전세 드신 분들 다 외우셨죠? 이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독립선언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런 위대한 독립선언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이거 무슨 정신입니까? 이거는 홍익인가 정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홍익인가 정신입니다.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요, 들풀처럼 얼마나 대단한 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3.1운동 종교도 한번 보세요. 218개 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211개 뿐에서 일어났답니다. 1500개의 시기가 일어났고 200만 명 이상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인구는 2000만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대단하죠? 그 사람은 한국인을 하나를 보고 있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3.1운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을까요? 신분제 공동국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뭐냐면 3.1운동의 목표는요,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운동이었는데 조선이랑 공동국가 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4월 10일에 만들어집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민국은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식 서구식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1910년도에 이거 발표가 나간 건데,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적 이상이 뭐냐? 건국 정신.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보게 되면 홍익인간이 실현되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독립을 통해서 홍익인간이 이상된 실현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뭐냐면 서구식 민주공화국을 통해서 그 홍익인간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박수를 치자고요.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자 운동에 영향을 줘서 영국도 인도가 독립하도록 만들고 그 이후에 여러분 인도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제3세계 독립국가들의 독립을 가져오는 여러분 촉발이 되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되고 우리의 3.1운동의 그 도덕적 권위를 앞장세워 류빌링님께서 뭐라고 쓴 거예요? 나 통일운동 하다가 이 시대에 북한 정부를 해당하고 새로운 통일한 시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았다. 이런 글귀를 한 구절로 남겨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